자, 뉴스 장터입니다. TV조선 측과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문자 투표 집계 담당 회사가 결승전 발표 지원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사과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죄송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유실이 전혀 없었다. 문자 투표한 사람들의 그 데이터가 전혀 손실이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하는 그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네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결승전 문자 투표 집계를 담당한 인포뱅크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인포뱅크는 TV 문자 투표 전문 IT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공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인포뱅크는 자, 오늘 14일이죠.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발생한 대국민 문자 투표 방송 사고에 대해서 시청자와 TV조선 측, 그리고 결승 진출자 7명에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2일 방송된 미스터 트롯 11회 방송 중 실시간으로 진행된 대국민 문자 투표 수가 무려 773만 1781콜이라는 유례 없는 많은 문자 투표가 단시간에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결승 진출자 7명의 득표수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서버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포뱅크는 이어서 누락 없는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백업용으로 느리게 적재되는 DB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계 프로세스를 실행했으며 사태 수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문자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청자들의 소중한 한 표에 대한 데이터 유실은 전혀 없었으며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는 모두 TV조선 측에 전달했습니다. 자, 이 전달한 내용은 오늘 14일 오후 8시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포뱅크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 점검과 조치를 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7분의 최종 결승 후보자들과 TV조선 및 관계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포뱅크는 15년 동안 수많은 실시간 TV 문자 투표를 단한 차례 실수 없이 진행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자, 이번 일을 서비스 성찰의 계기로 삼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인포뱅크의 공식 사과문, 공식 입장문이고요. 다음은 TV조선 측의 공식 입장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 측의 공식 입장문은 어제 13일에 발표됐습니다. 시점 중요한 겁니다. 자, 인포뱅크는 오늘, TV조선은 어제 자, 공식 입장문, 말하자면 사과문을 발표한 거죠. 자, 이렇게 TV조선 측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투표수가 단시간에 몰려서 자, 이렇게 해서 서버의 속도가 급속하게 느려지는 바람에 자, 완벽한 집계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과 발표를 미루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어서 TV조선 측은 14일 오후 7시 뉴스가 끝난 후 즉시 이어지는 생방송을 특별히 편성해서 최종 자, 우승자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미스터 트롯의 긴 시간 결승전 결과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시던 시청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자, 최종 결승전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인포뱅크의 공식 사과 전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문자 투표 집계를 담당한 인포뱅크에서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발생한 대국민 문자 투표 방송 사고에 대해 시청자, TV조선 및 결승 진출자 7인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 12일 목요일 방송된 미스터트롯 11회 방송 중 실시간으로 진행된 대국민 문자 투표수에서 최종 773만 1781콜이라는 유례없는 문자 투표수가 단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며 결승 진출자 7명이 득표수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서버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락없는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백업용으로 느리게 적재되는 DB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계 프로세스 실행했으며, 사태 수습을 위해 최우선으로 문자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려 노력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소중한 한 표에 대한 데이터 유실은 전혀 없으며,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는 모두 TV 조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 점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7분 위 최종 결승 후보자들, TV조선 및 관계자 여러분,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립니다. 인포뱅크는 지난 15년 간 수많은 실시간 TV 문자 투표를 단 한 차례의 실수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서비스 성찰의 계기로 삼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